아시안 게임의 시작입니다. 오늘로 시점으로 해서 시작하는데 사실 3명의 선수가 빠졌지만 4명의 선수죠. 황희조 선수까지 16명, 골키퍼 둘 빼면 14명 갖고 훈련을 하는데요. 나름대로 준비한 대로 과정을 걸쳐서 나중에 선수들이 합류했을 때 어떤 비틀림이 없이 순차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현재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일정이 어렵고 굉장히 빡빡하고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미리 거기 가서 더 오래 있는 것도 문제지만 한 경기 더 하는 것도 사실은 그쪽 지방 그쪽 지역 날씨라든지 상태라든지 봤을 땐 굉장히 어렵고 사실 8경기를 해야 되는 이제 스케줄이에요. 뭐 경기가 예를 들어서 뭐 몇 경기 조금 경기에 한 경기 더 한다는 거 이거는 뭐 큰 문제 없는데 총 게임이 8경기인데 우리 선수들이 얼마만큼 강한 집중력을 갖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이번 아시안게임의 승운이 달려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. 왜냐하면 사실 예선전을 걸쳐서 토너먼트 시합은 뭐 한순간 잘못 삐걱해서 한 발을 잘못 딛는 순간에 그걸로 끝이 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 선수들한테는 하여간 강한 집중력, 정신력을 필요로 하는 이런 경기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어차피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바레인하고 1차전, UAE하고 2차전이 걸려 있는데 예선전은 이 두 경기가 사실은 고비처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데 사실 핵심 선수들이 못 뛸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만 걱정을 안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지금에 있는 자원 갖고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. 사실 바레인의 전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괜찮아요. 경기 비디오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4월 말 5월 초에 한 경기력을 보면 사실 북한을 4골이나 넣고 우즈베키스탄하고 3-3 비기고 굉장히 좋은 조직력을 갖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경기 바레인 경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팀들하고 일찍 만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선수들도 그 부분에서 강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준비 사항도 있어서 차라리 첫 경기 두 번째 경기에 비록 전 선수들이 다는 못하지만 지금 있는 선수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 갖고 있고요. 두 번째 공격수 빠지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부분은 미리서부터 예견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크게 걱정 안 합니다. 왜냐하면 사실 공격수들은 조직력보다는 사실은 개인적인 역량이 더 커요. 개인적인 역량에다가 팀의 움직임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수비하고 틀려서 수비는 조직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공격들은 좀 그런 조직력인 부분에서 조금 좀 떨어져 있어도 큰 움직임만 얘기해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과정을 걸치면서 사실 준비하고 했던 계획들입니다. 그래서 사실 그쪽보다 항상 수비 쪽에 많은 시간, 미들필드 조직력 갖추는데 그런 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한 거죠.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